안녕하십니까. 날라농부입니다. 오늘은 농작물이 아닌, 특별한 거. 이거는, 원래는 그냥 일반인들은 쌀이나무라고 그러죠. 쌀이나무. 근데 정확한 명칭은 뎁쌀이. 쌀이라고 검색하면 안 나옵니다. 뎁쌀인데, 지금 이렇게 팔았습니다. 우리 여기 저한테 있는 거는 이렇게 파란데, 조만간에 어떻게 되냐.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빨간 뎁쌀입니다. 일반 파란 게 아니고, 파란 뎁쌀이 아니고 빨간 뎁쌀이. 좀 우리나라에서 좀 귀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이걸 종자를 좀 구하고 싶어 하셔가지고, 제가 올 가을에 빨갛게, 색깔 나는 것도 한번 올려드린 다음에, 제가 좀 나눔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은, 빨간 뎁쌀이가 사실은 귀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단풍 드는 뎁쌀이죠. 이거는 지금 이렇게 파랍니다. 파랗다가 좀더 지나면은 빨간색으로 아주 빨갛게 단풍이 듭니다. 빨갛게. 일반 그 파랗게 해갖고 그냥 가을에 그 말라지는 게 아니고 이거는 빨갛게 물드는 뎁쌀이. 그래서 이게 뎁쌀이를 있는 분들이 있고, 이것도 씨 한번 떨어지면요, 엄청 번집니다. 엄청 번져. 그런데 이거는 지금, 이게 지금 전부 씨앗이죠, 씨앗. 이게 전부 씨앗인데, 보시면은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또 떨어진 데도 발화도 잘 되고요. 탈탈 털어놓으면 아주 발화도 잘 됩니다. 광발화 종류라, 지금 떨어져가지고 그냥 발화가 됩니다. 비만 오면은. 이건 좀 한번 보시겠습니다. 밑에서 이렇게 나가지고, 이렇게 가지를 쳐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로 하나가 이렇게 크면은 이게 뭉쳐 있습니다. 근데 너무 베게 나면은 여러 가지 갈래가 나면 이렇게 벌어집니다. 가운데 지금 벌어져 있죠. 이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입니다. 여러 개. 여러 개가 뭉쳐서 났기 때문에 너무 베다 보면은 저렇게 벌어지는 그 경우가 생깁니다. 뎁쌀이가 너무 많이 크는 것보다 요 정도 크는 거한 어른 허리 조금 안 오게끔 클 정도면은 아주 뭉쳐서 예쁘게 큽니다. 그러고 색깔도 아주 빨갛게 나옵니다. 뎁쌀이라고 검색하면 됩니다. 그냥 쌀이나무 검색하면 잘안 나옵니다. 이거를 옛날에는 집집마다 다 있었다고 그러는데 파란색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요 보기가 좀 귀하다 그래가지고 제가 좀 한번 좀 찍어서 올려드릴까 하고 지금 찍고 있습니다. 뎁쌀이 나무는 사실 보기 좀 귀하고 이게 뭐 한약재로도 쓰고 뭐 어디에 뭐 자연광장이 좋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아주 보기 좋습니다. 보기 좋고 빨갛게 물들면 더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한번 심어 놓으면은 매년 씨가 떨어져 갖고 엄청나게 번집니다. 엄청나게 엄청나게 번지니까 가을에 이거 한 가지만 딱 꺾어 가지고 탈탈 털면 됩니다. 저러가면서 그러면 막 무지막지하게 납니다. 뎁쌀이 나무, 빨간 뎁쌀이 나무, 단풍 뎁쌀입니다. 요거, 가을에 제가 봐서 한번 나눔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